울산 지역은 오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1.8도에 그쳐 종일 추웠습니다. 내일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오늘보다 춥겠습니다. 강한 바람은 내일 밤까지 계속되겠고 주말 동안 기온이 올랐다 다음 주 중반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. 한편 어젯밤 내린 눈으로 울주군 상북면 성남터널 2.5km 구간과 운문령 2.2km 구간 등 산간 지역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.